밑에 쭉 걸고 여기 저 주차장에 올라가는데 거기서부터 걸고 해가지고 저 밑에 또 그거 만드는 공장에 가가지고 또 부처님 말씀 적어가지고 이걸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거기 구멍을 뚫어가지고 착 거기다 이제 걸고 여기다 이제 부처님 말씀 한마디 간단한 거 아주 감동적인 말 새겨가지고 그걸 이제 수십 개를 해가지고 쭉 이제 관광객들이 와서 놓을 수 있는 나무 밑에다 쭉 가서 이제 줄을 만들어가지고 걸어놓고 그랬어요. 그내 혼자 관리하니 그게 되나? 그럼 뭐 상자들 있는데 관리해도 뭐한 며칠 뿐이지 그다음 관리가 안 되는 거라. 그러면 흐지부지 다 없어져 버리고 거기 법공양 그 일주문에 그거 하는 것은 늘 했었어요. 늘 하고 나중에 카페가 이제 생겼을 때 카페 광고하는 카페 들어오면 이제 공부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카페 그 종이도 찍어가지고 항상 이제 나무 밑에 그 등산길도 올라가는데 갖다 놓기도 하고 대웅전 앞에 갖다 놓기도 하고 일주문 앞에 갖다 놓기도 하고 무수히 그렇게 하여 했어요. 그렇게 이제 88년부터 이제 쭉 해와가지고 지금 이제 저렇게 법공양하고 밑에다 법공양 사무실하고 책거래 해가지고 사경책을 스님들이 얼마나 많이 가져가는지 몰라. 지금 그동안 찍은 게 아마 수십만 권될 거예요. 뭐 큰절에 뭐 몇천 권씩 보내주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는 게 전부 이런 데서 내가 보고 하는 거야. 또 화엄경 그 보현행음품에도 보면은 법공양이 제일이라 그런 말이 딱 나오거든요. 무슨 공양 무슨 공양 큰 공양거리가 있지만은 법공양이 제일이다 그런 말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분명하게 나왔잖아요. 문법 환히 찬탄하되 한마디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일체 삼세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는 것이다. 이 사람은 심히 희우한 것이다. 과어 우담하라 그랬어요. 우담하 우담바라꽃이 핀 것보다도 더 지나갔다 더 위대하고 더 훌륭하다. 아 이렇게 경전에 분명히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을 뭐 하려고 그렇게 그 배우냐고요. 이게 불공하는 방법인데 진짜 불공하는 방법이라 살아있는 부처님께 그 깨달음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 그보다 더큰 불공의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뭐 돈으로 아니면 음식으로 뭐 여러 가지로 뭐 의식주를 해결하는 그것도 훌륭한 공양은 공양이야. 그렇지만은 부처님은 평생 그런 거한번안 하고 그런 건 남에게 오히려 얻어먹었어. 밥도 얻어먹고 절도 지어주는 거 얻어서 살고 그렇게 하면서 당신은 뭘로 공양 올렸냐 중생들에게 법으로 공양 올렸다. 부처님 일생 아닙니까? 49년 동안 그 뜨거운 햇빛을 견디면서 인도 전역을 돌면서 그래 법으로 공양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게 살아났으니까 여기에 경전에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이라도 좀 공감하고 이해해서 어떤 기회가 되고 또 마음이 생기면 또 마음이 나야 돼.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나야 돼. 그리고 내가 법공양 운동하는데 내가 늘 그러지. 거기에 이제 관계되는 사람은 내 주머니가 바닥나든지 내 마음이 바닥나든지 둘 중에 하나만 바닥이 나도 못한다. 기약도 없다 이거는. 그렇게 딱 내가 하고 사람들을 썼어요. 그러니까 너무 믿지 말고 하라. 늘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음이 바닥나도 내 주머니는 꽉 차도 마음이 바닥나면 그거 안 되는 거야. 마음은 있어도 주머니 바닥나면 그것도 또안 되는 거라. 그래 내가 딱 간단하게 내 주머니가 바닥나든지 내 마음이 바닥나든지 둘 중에 하나만 바닥이 나도 그날로 끝나는 날이다. 언제 바닥이 날지는 모르지만은 끝나는 날이니까 너무 믿지 말고 그렇게 하자. 처음에 이제 출발할 때늘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내 얘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요게 이제 딱 아주 그 이제 그런 그 근거가 이렇게 나온 대목이라서 그래서 이제 열을 조금 냈습니다. 쓰시겠습니다. 문법 환히 찬하되 법을 듣고 환희해서 말하되 요즘은 아주 법공양 하는 분들이 간접적으로나 뭐 직접적으로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동참하는 분들도 많고 또 이제 뭐 글을 올리 그 카페 염화실 카페에 글을 올려서 법공양 하는 사람도 있고 또뭐 거기 한마디 꼬리글 달아서 이제
법공예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문법 환희 찬하되 환희해서 찬탄하되 내지 발 일은이면 카페에다가 녹취해서 올리는 법공양 하는 분들도 아주 고맙고 잘하고 있죠. 내지 발 일어나면 저기 이 공량 일체 30불이라 삼세불이라 신 심희우는 이 사람은 매우 희우하니 심희우 과우담화니라 우담환이라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여섯 구절 한 줄 반 반 줄 하고 한 줄 쓰겠습니다. 여동 물유의어다 아이 제법왕하야 보고 제대중하노니 단이 일성도로 교화 제보살이요 무성문 제자니라. 깜짝 놀랄 내용이다. 여동 물유의하라. 그대들은 의심을 두지 말라. 의심을 두지 말라. 아이 제법왕이 나는 제법의 왕이다. 모든 진리의 왕이다. 법왕이다 이 말이야. 스스로 법왕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나는 법왕이다. 진리의 왕이다. 보고 제 대중하느니 진리의 왕으로서 널리 모든 대중들에게 고하노라. 단이 일성도 다만 일성도 일불성도 사람이 부처님이다. 사람보다 더 위대한 부처님은 없다. 사람의 위대성을 좀 알라. 그리고 서로 존경하고 받들자. 나도 자존심을 가져야 돼. 내가 존경하던 사실도 알아야 되지만 나와 같이 남도 똑같이 부처님처럼 존귀한 사람이다. 바로 부처님이다. 이게 일성도예요. 단이 일성도로서 교화제 보살이요. 모든 보살들을 교화한다.
그 이치 가지고 모든 보살들을 교화한단 말이야. 무성문 제자냐? 성문 제자는 없다. 그건 내가 임시 방편으로 그저 2학년, 3학년 그렇게 설정해 놨을 뿐이지. 예. 성문 제자는 없단 말이야. 그런데 소승불교권에서 아직도 성문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뭐 아라한이니 뭐 그런 거 해갖고 또 부처님 법화경 설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수행 잘하면 성문이 된다. 최고 경계가 성문이다. 이런 소리를 했었는데 그 전부 내가 거짓말로 한 거다. 성문 제자가 없다 내인데는 일불성부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건 정말 폭탄 선언이라 소승불교 쪽에서는 이건 폭탄 선언이에요. 그리고 틱낙한 스님이 내가 틱낙한 스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그 스님이 법화경 공부를 아주 깊이 해서 그리고 법화경을 그렇게 찬탄을 해. 우리나라에 그분의 법화경이 있어요. 그래서 법화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는답니다. 그분이 베트남 사람이니까 베트남은 역시 한문 경전 가지고 공부한대거든요. 전부 한문 쓰잖아요 거기다. 그래가지고 이 우리가 공부한 이 한문 경전을 틱낙한 스님도 깊이 공부해서 거기에 대한 책도 쓰고 그랬어요. 아주 칭찬을 그래 법화경에 대한 칭찬을 그렇게 잘 해놨어요. 이러한 참 아주 수준 높은 말씀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쓰겠습니다. 여덕물류이다. 그대들은 의심을 두지 말라. 아이 제보왕하야 내가 제보보의 왕이 되어서 왕이 되어서 보고 제 대중 하노니 널리 관호라. 대중 하노니 하니 일승도로 교화 제보살이요 성문 제자니라.
그 다음에 또 한 줄 읽겠습니다. 여등 사리불과 성문 그 보살과 이 당지시 묘법은 재불지 비온이라 그랬어요. 여등 사리불과 그리고 그동안 성문이라고 부르던 성문과 그리고 보살들이 마땅히 알아라. 이 묘법은 묘법연화경, 또 묘법은 인불사상, 또 묘법은 일불승, 불승, 일불승, 오직 부처라고 하는, 사람이 부처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뿐이다 라고 하는 이게 묘법입니다. 아, 묘할 묘자, 법법자. 아, 이 법은 재불지 비효다. 모든 부처님, 모든 깨달은 사람의 비밀하고 요긴한 요점이다 그 말이요. 비효지장 그런 말도 해요. 아주, 이건 아주 아는 사람끼리만 아는 것. 그래서 비자라. 비밀 비자. 똑같은 요긴한 점. 그래서 비여, 비여다. 아주 일급 비밀이다. 그런 뜻이라. 아주 시원한 내용입니다. 이게 아주 참 아주 속이 툭 터지는 내용이에요. 자꾸 사람이 부처님이다 해도 경전에서 딱 그 이론을 받쳐줘야 되는데, 요런 내용들이 그대로 증명하는 그런 거, 글이 됩니다. 쓰시겠습니다. 여등 사리불 성문급 보살이 당지시 묘법은 마땅히 알아라. 이 묘한 부분 재불지 비연이라 그 다음에 또 한 줄 읽겠습니다. 그 진리를 가려 믿기를 권함 그랬어요. 이 오타 악세 단 낙착 제욕일세 여시 등 중생 종 불구 불도 하며 여기 이제 오타 악세 다섯 가지가 흐리다. 겁탁 견탁 세월이 아주 혼탁하고 견해가 특히 소견이 혼탁하고 그래 혼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걸 이제 오타악세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단낙착 제욕에서 모두 욕심 하고자 하는 것만 집착한다 이 말이야. 낙착에 다만 욕망에만 즐겨 집착을 할세. 우리 불교적인 그런 거 다섯 가지 욕망은
안이비설 신까지 안이비설 신 눈은 좋은 거 보려고 하고 귀는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하고 칭찬만 들으려고 하지 귀는 안 들으려고 하고 코는 좋은 냄새만 맡으려고 하고 혀는 좋은 것만 맛보려고 하고 또 몸은 아주 부드럽고 추운 거 싫고 너무 에어컨 크게 틀어놓으면 또 꺼야 되고 너무 더우면 또 틀어야 되고 이게 우리 몸이 하고자 하는 거야 예, 신 그래 육근 중에 은은 빠지고 안, 이, 비 예, 코는 좋은 것만 맡으려고 설은 좋은 것만 맛보려고 선, 신, 몸까지 그게 이제 근본적으로 오욕이라 그래요 다섯 가지 욕망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세소의 그 전통적으로 유교에서 다섯 가지 욕망은 재, 색, 식, 명, 수, 재물, 그 다음에 이성, 색, 명, 명예, 예. 또 잠, 잠자는 것도 그거 들어가. 재, 색, 식, 먹는 거, 명, 명예, 식, 명, 수, 잠자는 거. 오래 사는 게 아니고 잠자는 거 들어가. 잠잘 숫자지 아마. 그렇게 해서 또 다섯 가지 욕망이라. 그건 이제 뭐 아주 그 우리가 널리 아는 내용이죠. 그게 이제 근본적으로 불교하고 관계없이 불교나 유교나 공이 그 다섯 가지 욕망할 때는 이제 재색 식명수를 말하는 것이고 불교에서 오욕락 하면 안이비설신까지 전부 좋은 것만 받아들이려고 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는 이제 오타각세는 이제 세상이 흐리다는 것이고 쓰시겠습니다. 낙착오욕, 제욕일세, 여시 등 중생은, 이와 같은 모든 중생은, 좋은 불구 불도라, 마침내 불도를 구하지 않는다. 이 좋은 법화경 사경 법회 잘 안 오려고 한단 말이야. 화엄경 법회도 잘 안 오려고 하고, 이 좋은 소리, 이 바른 소리, 바른 이치, 참다운 이치의 가르침, 이걸, 맛들이면은 이보다 더 좋은 맛이 없고, 이보다 더 즐거운 일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보통 사람들이 그냥 그 평범하게 누구나 다 좋아하는 거 그거는 동물들도 좋아해 그냥 평범한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동물도 똑같이 좋아해요 동물도 추운 거 싫고 동물도 더운 거 싫고 동물도 맛있는 것만 먹으려고 하고 동물도 뭐 잠자려고 하고 동물도 이성 좋아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사람이 사람 된 그 도리는 불도를 구하는 거. 진리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맞들이고 거기에 귀담아 듣고 야, 그거 참 대단하다 하는 그런 그 어떤 그 부분이 이제 말하자면 동물과 사람이 다른 점, 차이점, 사람이 위대한 점이 바로 그 점입니다. 그거 빼버리면 똑같아요. 뭐 자식 새끼 위하는 것도 아, 동물은 더 하지, 또. 동물들 그 자식 새끼 위하는 거 봐요. 그 동물의 왕국에서 늘 보잖아요. 얼마나 위하나. 따지고 보면 뭐, 거긴 거라. 그 이제 사람이 좀 더 사람다워지는 것은 이 진리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구하고 거기에 관심 기울이고 거기에 내 어떤 그 온갖 힘을, 내 능력을 이렇게 기울이는 것, 기울일 줄 아는 것. 이게 사람이 동물하고 다른 점입니다. 그 외에는 뭐 그래 잘났다고 할 게 사실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 자, 한 줄 쓰겠습니다. 이 오탁악세. 오토학세 단낙착 제용일세
온갖 욕망. 여시 등 중생 중생은 조금 불고 불더라. 하며 또 한 줄 읽겠습니다. 당내세 악인이 문불설 일성하고 미혹 불신수하야 파법 타악도 하니라. 당내세 악인, 당내 앞으로 오는 세상의 나쁜 사람들 문불설 일성하고 부처님이 일성법 불성법, 사람의 부처님이라 하는 그 설법 소리를 듣고 미혹 불신수하여 미혹해가지고 받아 믿고 받아들이지 못해. 그래서 파법 타악도 법을 파괴해. 아, 그거 엉터리라고. 무슨 법파괴 그런 소리를 하냐고. 또 그 저기 공공연하게 그 저기 불교 TV에 그 법문하는데 나와가지고 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이 부처님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 이런 설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직접 들었는데 파법 타악도라 법을 파괴해서 악도에 떨어진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성 보살들 법화경 법문을 들은 보살들은 이런 데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 마음이 그렇게 열리지 않아 가지고 아 이게 긴가민가 그거 법화경 분명 그렇게 있으니까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또 귀라고 하려니까 또 이제 자신이 좀 없고 그래 알성달성하기도 하고 썩 마음 내키지도 않고 그건 이제 좀 더 이제 익혀야 되겠죠. 좀 더 시간을 두고 익히고 함부로 말로 표현할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잘못 말로 비판하는 소리를 하면 그건 이제 파법 타악도가 돼요. 법을 파괴하고 악도에 떨어지는 경우가 된다. 그러니까 나에게 납득이 안 되면은 좀 보류해놔. 보류해놓는다고 뭐 누가 가져가는 거 아니니까 보류해놓고 좀 더 생각해보고 좀 더 근거를 찾아보고 좀 더 이치를 한번 생각해봐. 이치를. 근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와 닿는가 안 닿는가. 우리는 무한한 능력을 가진 그런 그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마음속에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을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 이치를 내 마음에서 잘 이렇게 궁구해봐. 마음속에서 다 이제 연구해보면은 그게 판단이 나와요. 판단이 서는 거라. 쓰겠습니다. 당내. 당내세 악인이 문불 불설 일승하고
미혹 불신수하여 파루타도 또 또 아니 하나님 또 한 줄 읽겠습니다. 유 참계 청정하야 지구 불도자 어정 방이 여시 등하야 광천 일성도 호라. 유 참계 청정하야 참계가 있고 부끄러워할 줄 알고 그동안 몰랐던 거 또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던 이런 문제 그러면 이제 부끄러워할 줄 알면 참 청정해지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지구 불도 뜻으로 불도를 구하는 자가 있다 이 말이요. 참계한 자가 청정하고 청정한 사람은 부끄러워할 줄 안다 그 말이에요. 참계 청정해서 불도를 구하는 자가 있거든. 방이 여시서 애당하여 마땅히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러한 이들을 위해서 광찬 일성도 호라 널리 일성도를 찬탄하노라 그렇습니다. 법화경에서는 일불성 일성도 이걸 찬탄하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여기 이제 나와 있습니다. 광찬 일성도 호라. 자, 쓰시겠습니다. 유 참계 청정하야. 청정하여 지구 불도자하여 지구 불도자하던 당위 여시 등하여 땅이 이와 같은 이들을 위해서 광천 일성도 일성도 호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장 넘겨서 요거 이제 두 번 나눠서 읽습니다. 한 줄하고 반을 읽겠습니다. 사리불 당지하라 재불거 여시하야 이 만억 방편으로 수이설급하나니 기불습학자는 불능교요찬이라. 사리불아 마땅히 하라라. 모든 부처님의 법은 이와 같아서 이 만억 방편으로 만이나 되고 억이나 되는 그런 방편 그렇죠? 참 방편 많습니다. 만억 방편이에요. 만억 방편으로서 수의 이슬법이라
편의를 따라서 설법한다 말이야. 편의를 따라서. 명 짧다고 하는 사람은 뭐 실타래를 치성가에다 갖다 올려놓는다든지 수의 설법이다. 편의를 따라서 실타래 그거 치성가에 올려놓으면 명 길어진다고. 아 이렇게 이런 방편을 하잖아요. 마이나 되고 어기나 되는 방편이야. 그뿐입니까? 뭐 그 각 나라마다 또 지역마다 무수히 많아요. 저기 또 경기도 쪽에는 이제 그 뭐야 그 입춘 입춘에 뭐 신도들이 초파일 많지나 온다네. 또 요 손바닥만한 나라에 경기도하고 경상도하고 또 그렇게 달라. 그래가지고 그때는 어느 절 없이 전부 부적을 다 써주는 거야. 부적을. 경기도 불교는 또 그래. 부적을 다 써준대요. 그것도 또한 이제 뭐 일종의 좋은 방편이라고도 할 수가 있긴 하겠는데 이렇게 밝은 세상에 이와 같이 훌륭한 경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 잘 안 되는 모양이라. 그전 내가 어느 절에서 능경을 가르치다가 다 뒤에 이제 능경 능엄주가 나오잖아요. 그 능엄주 책 조그만하게 빨갛게 그 안에 이제 능엄주가 이제 다 들어있어. 그래 이제 혹시나 하고 앞에서 능경에 대한 진짜 좋은 이치를 잘 말해놨는데 그 능엄주가 있다고 필요한 사람 가져가라 하니까 벌떼같이 달라들어서 다 가져가는 거야. 그 깊은 이치는 어디 가버리고 능엄주 그거 하나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능엄주 그게 무슨 영험이 있을까 해가지고 그걸 그냥 달라들어가고 다 가져가는 거야. 서로 그냥 몇 개씩 가져가버려. 그걸 내가 직접 경험했어. 그 이제 세상사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은 이렇고 세상은 이렇구나 하는 것을 또 그래서 깨닫게 되는 거죠. 수의설법 편의를 따라서 설법한다. 기불습학자 습학할 익히고 배우지 아니한 사람들은 불능효요창이라 능히 이것을 효요 깨달아 알지 못한다. 원효효자 아니요 발불효자. 환하게 밝게 깨달아 알지를 못한다. 그렇죠. 안 배운 사람들은 모르죠, 뭐. 그래서 배워야 된다니까, 자꾸. 배우고 배운 것을 자기 마음에다가 새겨가지고 한번 이치에 비춰보고. 법사가 뭐라고 했든지, 부처님이 경계에서 뭐라고 했든지, 그걸 내 마음에다 딱 새겨가지고 이게 이치에 맞는 건가 안 맞는 건가 검토해야 돼. 스스로 검토하고, 판단해서 실천에 옮겨야죠. 자, 쓰시겠습니다. 사리불. 감지하라. 제불법이 시하야. 제불법 여시하야 이 만억 방편으로 수의설법하야 하나님 편리를 따라서 설법하나니
비불습학자는 그 습학하지 않는 한 사람은 불능 효여참이라. 자, 이제 끝까지 읽겠습니다. 여든 기 이지 재불 세지사 수위 방편사 무부 제이옥 심생 대환이하야 자지당 작불이니라 이니라 라짜까지 있습니다. 저 위에 있네 라짜가 거기 올라가 있네. 여든 기지 그대들은 이미 재불 세지사 모든 부처님 세상의 스승의 수위 방편사하고 편의를 따라서 방편으로 설하는 그 일을 알고 기, 이지, 지자를 거기다 쓰게요 하고 무부제 의혹하며 다시는 모든 의혹이 없다. 이제 의혹이 없어졌죠. 얼마나 내가 꼭딱스럽게 야무지게 천번 만번 반복해갖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경에 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무부제 의혹이라 모든 의혹이 있다. 다시는 또 없고 심생대환이어야 마음에 큰 환심을 내 가지고서 당지 자지 당 작불이나 스스로 알리라. 마땅히 부처임을 그렇게 하면 돼요. 마땅히 부처 지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부처라고 한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짓는다는 거 이미 부처인 것을 아는 거예요. 이미 부처인 것을 아는 게 그게 지을 작자의 의미입니다. 입니다. 쓰시겠습니다. 여덟 기이지 재불 세지사 부처님은 세상의 스승 참 훌륭한 스승 만났어요. 우리는 정말 둘도 없는 최고의 스승 재불 세지사 세상의 스승 수위 방편사하고 방편사하고 무부제욕 하며 심생대환이하여 마음에 큰 환심을 내가지고 큰 기쁨을 내서
자지당자꿀이니라. 스스로 안다 마땅히 부처라고 한 사실을. 다 쓰셨죠? 아이고, 오늘 아주 본문이 너무 좋습니다. 예. 2014년, 오늘 며칠이죠? 2월 27일? 예. 차루에, 차루 불공 안 가고 여기 오신 분들 복 받으십시오. 정말 수준 높은 사람들이야. 내가 오늘 내려오면서 차루, 예, 신도님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아, 우리 문수선언에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은 저런 신도님들하고 수준이 다르다. 그걸 느끼고 그렇게 들어왔어요. 정말이요. 이보다 더 좋은 불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좋은 기도가 어디 있어요? 한번 그 저 주변의 도반들 또 초하루라고 기도 가는 도반들을 하고 좀 토론도 좀 하고 한번 깨놓고 한번 이야기해봐요. 말 안 듣거든 이거 피워놓고 이야기하는 거야. 법화경 피워놓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거 봐라 말이야. 불공 진짜 좋은 불공이 여기 있다고 돼 있잖냐. 그래 수준이 이렇게 높아지면은 좀 여러 가지 자기 인생도 달라지고 삶도 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